여러분의 펀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도 참을 수 있어요. 비중이 작으면. 자, 삼성전자가 보면 틀렸을 때도 참으면 가요, 삼성전자. 파운 시스템은 뭐냐면, 미국의 야구팀이, 변두리 야구팀이 최강팀의 훈련팀에 섞어서 같이 훈련함으로써 비군의 선수들을 우수한 선수로 키우는 그런 하나의 그 훈련 방법이에요. 가난한 구단이 우수한 선수를 살 돈이 없을 때 직접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낳았다는 것. 파운 시스템 효과는 화수분 야구를 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좋은 유망주를 발굴해낸 후 구단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서 금전적 이익을 구단이 가져가겠다. 자, 파운드 시스템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마이너 리그에 있는 투자가들도 선수잖아요. 선수를 그 부자빠 클럽에 훌륭한 수익 나는 고수들 틈에 같이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부자 될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대개 종목을 개인 투자가가 한두 종목에 몰빵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실패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꼭 인기 있는 종목만 사잖아요. 근데 그게 조종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6, 7, 8, 9월에는 카카오, 네이버를 되게 좋아했죠. CJ도 좋아했잖아요. CJ는 8월까지 진단시약으로 아주 2만 원에서 32만 원 갔으니까 15배 갔나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인기 있는 종목을 몰빵 쳤다면 지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개인 투자가 실패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에다가 몰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많은 세월 조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종합지수를 잘 한번 봐주세요. 모든 종합지수를 전고점을 모두 돌파해 놓으면 큰 장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합지수가 어디냐? 크게 나와서 그렇지 나오기 전에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전고점을 넘어갔다면 여러분 유레카를 불러야 돼요. 이게 86년에 전고점을 넘어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신봤다, 산삼캤다라고 소리 질러셔야 돼요. 종합지수가 전고점이 165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여러분 질렀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자리가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점 돌파한 데가 18년, 2018년에 돌파 한번 하고요. 그때 가는 줄 알았더니 쏘김수가 나온 거예요. 한번 다시 눌러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바닥이, 진바닥이 시원하게 나와. 이제 또 돌파했잖아요. 엄청 신봤다가 나온 거예요. 신봤다. 잘 들어요. 종합지수가 신주가가 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거예요. 큰 손들이. 어디에 큰 손? 월가에 큰 손들이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 신고가가 나고 우리나라에 큰 장이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결정을 환율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리먼 사태 때 얼마까지 갔어요? 1597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지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1달러당 돈을 주는 게 1200원, 1300원까지 주었지만 지금은 점진적으로 1150원, 1100원대 지금 주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이걸 뒤집어 놓으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자, 달러 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큰 투자가들은 먼저 환율을 먼저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그 나라 돈을 샀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채권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이세 가지를 사는 거예요. 주식장에 조금만 돌아도 날아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돈이 방향을 못 잡고 들랑달랑 들랑달랑 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돈이 급작스레 어떻게 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세요. 아주 무섭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의 가치가 아주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요. 나라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원달러가 가고 위안화가 보면 말도 못하게 지금 내려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에 대해 돈을 조금만 준다.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락하면 약간의 반등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서 환율이 반대로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투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미국 쪽에 돈이 많이 몰렸죠. 그렇지만 이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막 한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종합지수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무서운 장이 온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봐야 되는 거죠.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여러분의 펀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펀드를 만드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도 참을 수 있어요. 비중이 작으면. 자, 삼성전자가 보면 틀렸을 때도 참으면 가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틀렸으면 참어. 참으면 또 가잖아. 자, 월봉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몰빵을 치미거나 융자를 받거나 신용을 쓰게 되면 여기 다 깡통납니다. 이게 75% 빠져. 75%. 이게 75%. 보통 50% 이상은 빠지는 거예요. 20% 빠지면 깡통이야. 외상은 좋은 장이 와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단타, 신용, 융자, 또 하나 있어. 선물, 해선, 해외 선물. 요것만 지면 거지돼. 이상 거지되는 상품. 이거 선택은 누구요? 이렇게 좋은 장, 이런 장에는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부자 되는, 못 되는 거야. 깡통 안 나는 방법은 현찰로 투자하면 되잖아.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 잠시 가치가 떨어질 뿐이지 회사가 망하지 않잖아. LG전자 같은 것도 많이 오랫동안 모아간 거고 제가 관심주로 이제 이렇게 공개로 분석해 드리고 한 적이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하다가 요날 이게 한번 사보자 그랬거든요. 어때요? 지금 그 위에 있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코덱스 200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큰 것들 몇 종목 현대차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주로 드린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에 관심을 넣고요. 중소형주는 여러분들이 바닥에 사야 되거든요. 날아가는 걸 사보게 되면 이런 조정이 올 때 여러분이 깨갱해요. 근데 기업 분석을 공부하시고 기업 분석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더 사야죠. 오늘 이거 하나 쓰세요. 물타고 또 물타라. 좋은 우량주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이 됐다면 여기 사서요. 물리면 더 사야죠. 떨어지는 칼날을 물타고 또 물타는 게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이에요. 제일 좋은 종목은 이번 장에 주도군에 들어가는 종목들로 잘 골라서 여러 개 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코덱스보다 많이 높아지죠. 여러분은 부자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자빠가 부자 되는 방법을 연구해 봤더니요. 저는 가난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저는 정말 지저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책 살 돈이 없었어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참고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 공부 아주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운동을 잘했어요. 싸움을 잘하면 공부를 못하더만. 근데 걔네 어머니가 나를 되게 좋았어요. 자기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꼭 학교 끝나면 나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밥을 차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사회 나와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머릿속에 공부는 안 들어가는데 돈 버는 머리가 돌아가더라. 그건 뭘까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잘 형님으로 모시고 그분들한테 한 수씩 배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죠? 자세를 낮추고 뭔가 부동산을 잘하든 주식을 잘하든 찾아가서 선배면 선배님, 나이가 비슷하면 선생님 이러면서 밥도 사고 친하게 지나면 그 사람이 좋은 정보를 줄까요? 안 줄까요? 나누려고 하겠죠. 주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읽게 되면 여러분들 백화점 마케팅에도 당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도 큰 손이 주식을 파는 것, 바닥에서 사야 되는 것도 설득의 심리학을 읽음으로써 이해가 가요.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빚지고 못 산다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명절 때 명절이라고 선생님 명 갖다 주면 어떡해요? 미안하죠. 내가 좋은 정보가 있거나 주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나누고 싶겠죠? 맞아요. 밥사가 최고예요. 인간관계에서 밥사가 최고인 겁니다. 밥을 잘 사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쇄하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사장님, 성공한 사장님, 빚 많은 그런 사장님 말고 성공한 사장이 있으면 가서 오른팔이 되어 드리세요. 막 해봐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나.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장이 여러분을 진급시킬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을 중역을 시키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도록 땅 살 것도 알려주고 주식도 알려줄 거고 사업도 알려줄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좋은 멘토를 찾고 부자 되는 사람들 곁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소에 잘 웃습니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만 웃지 미래가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싸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세상은요. 언제나 좋고 나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거하고 세상도 똑같아요.
이건 믿으세요. 학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작아야 돼요. 네버러지를 쓰고 융자를 쓰게 되면 부채가 많으면 재생하기, 재기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섯 번 깡통 나가도 살아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집을 주식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주면서 내가 주식해서 만약에 잃어버리면 절대로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지켜라.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줬어요.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재생한 거지. 집까지 없어봐라.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나하고 주식하던 북한산에다 텐트 치고 살더라고. 주식하다가 진짜 텐트 친 사람 엄청 많고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버에다 쳐봐. 주식 자살 엄청 나와. 뭐하면 자살하는 줄 알아? 신용 몰빵, 날아가는 제약주 따라잡기. 그럼 뒤지는 거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초보자가 돈을 벌려고 하면 무조건 깡통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지 말라고 작은 돈으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 같은 사람의 경험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종합지수가 이번 코로나처럼 지게 빠질 때만 들어오면 돼요. 그때까지 주식 투자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다 타이밍이구만. 자, 이게 이렇게 돌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이야, 시작. 지금은. 여기 보면 지금은 지수가 이제 돌파하고 여기야, 여기. 이제 돌파하는 거야. 이럴 때는 여러분이 정말 부자빠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할 때고 보면 큰 시세가 나고 나면 찌비찌비다. 이런 시세가 먹기 어려운 거야. 자, 시세가 크게 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찌비찌비찌비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여기서 또 수익이 또 납니다. 여러분이 주식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냐? 바로 큰 환란이 왔을 때, IMF, 그 다음 이라크 사스 전쟁, 그 다음 리먼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가 왔을 때는 주식값이 엄청 싸요. 여기 보면 큰 시세가 나오고 나면 다 바닥이 나오는데 출발한 데로부터 12년이 걸렸잖아요. 12년. 12년 이후에 엄청 좋은 기회가 왔죠. 그 다음에 리먼 사태가 10년 걸렸어요. 이번에 또 12년 걸렸어요. 바닥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닥을 쳤을 때는 여기서는 시작을 해야죠. 여기 리먼도 시작해야 되고요. 지수는 리먼 사태에 크게 못 갔지만 종목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게 갔어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다 어렵잖아요. 이런 게 올 때는, 이런 게 올 때는 국민들이 다 어려워요. 리먼 사태 어려워요. 이라크 사스 전쟁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노무현 탄핵 때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힘들었죠, 다들. 아셨지? 아, 이건 읽어야 돼요.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평생 부자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거대한 투자 사냥터의 사냥감이며 어깨의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한다. 맞아요. 99% 잃어요. 누구한테 읽겠어요? 버핏이 나이가 많죠? 나이 많은 분들한테 다음에 기억합니다. 엄청난 실패 후에 살아난 사람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소수의 사람들이 개미투자 가진 돈의 수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이 먹는 거고요. 또 하나 누가 먹어요? 주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주주죠. 큰손이죠. 이 사람들이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니? 그러면 포카를 해봐. 포카를 친구들하고 치면서 포카판에서 어떤 놈이 잃고 어떤 놈이 따는지 나는 잃는 편인지 따는 놈인지 그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 포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카판에 누가 호군지를 알아야 돼.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호군지, 내가 큰손인지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익 내고 있는 고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카를 잘하는 고수를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고수한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돈을. 이해가세요? 이게 비법이에요. 오늘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고 주식시장에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왜? 부자 아빠 다섯 번 깡통 나고 살아났으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 안 하고 내 강의 3년 동안만 무료 강의를 계속 유튜브를 들어. 그러면 부자 됩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아셨어요? 자, 이거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주식 투자는 우량주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주식을 안 사겠죠.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반찬값 번다고 용돈 번다고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더 가난해집니다. 큰 부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식투자를 하셔야죠. 마음이 작게 먹고 단타하시면 여러분 거지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는요, 희망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깡통 나도 일하고 종잣돈 모으시면 됩니다. 좋은 주식을 모아가시면 반드시 부자 되니까 부자빵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RVP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어도요. 원래 RVP가 있잖아요. 생생하게 꿈꾼 것은 이루어진다. 꿈만 꿔도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더 잘 돼요. 꿈만 꿔도 이루어지는 성공인데 기도를 하시면 되죠. 간절히 여러분이 꿈을 꾸면 이루어져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원하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당신은 부자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부자 됩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